오케이, 혜원이가 오늘은 E의 13단원에요. 미니 셔플 시작하겠습니다. Blue. Blue. Blue의 뜻은? 파란색. 파란색이란 뜻도 있고요. 파란이란 뜻도 있고요. 뭐 또 우울한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죠? 어떤 파란, 어떤 우울한. 아마 이 뜻으로 책에 좀 이따 이제 문장 시작하면 이 뜻으로 쓰이는 걸 나올 거예요. 그래서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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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는 뜻이 뭐니까? 니까 무슨 씨? 이름 씨 어떤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름 씨일 때는 뭘 따져봐야 되냐?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셀 수?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으니까 한 명 있을 때는? 어, baby. 두 명 이상 있을 때는? baby. 특이한 점이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해야지 아기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봐두시고요.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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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예, 아까 블루랑 똑같이 무슨 시? 어떤 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책에. 그러니까 오케이. 물론 과일 이름일 때는 이름 시예요. star. star. 무슨 시? 이름 시니까 셀 수 있고 하나 있을 때는 a star, 둘 이상 있을 때는 stars, 별들 이렇게 하겠죠.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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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는 무슨 시인데 이 뜻이 뭐예요? 하늘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것에 뭘 가르쳐 주겠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니까 이름씨고요. 자, 스카이는 좀 특별해서 뭘 좋아하냐면 얘를 좋아해요. 더. 더의 뜻은 그란 뜻인데 그냥 안 쓰이고 the sky 이렇게 항상 쓰인대요. 특별하면 얘를 붙입니다. 이름씨 앞에 더를 붙일 때도 많아요.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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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왔던 블루랑 또 오렌지랑 더불어서 무슨 시로 쓰이겠다. 어떤 시로 쓰이겠죠? 읽어볼까요? yellow umbrella. 무슨 뜻일까요? 노란색. 어떤 우산? 노란색. 그렇죠. 어떤 시네. 됐습니까? 색깔을 나타내는 어떤 시네요? white. white. h가 소리 안 나요. white. 그리고 또 무슨 시다? 어떤 시죠? 뭐 할까? white. 한번 읽어볼까? paper. 어떤 종이? 흰색 종이.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요렇게 뒤에 나오는 무슨 시를 꾸며주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paper is white는 무슨 뜻일까요? 그 종이는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붙여서 어떻다 만들어 쓰는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green. green. 또 무슨 시? 그렇죠. 색깔 나타내 어떤 시 많이 나오네요. brown. brown. 또 어떤 시 나왔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 sugar. brown sugar. 어, 이건 뭘까? 어떤 설탕? 갈색 설탕. 흰 설탕보다 우리 몸에 건강에 더 좋대요. 흑설탕이라 하죠, 우리는.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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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e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치인데 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씁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쓰기는 해. 오케이. Rice 이렇게는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가 없고 특별할 때 쓰기 때문에.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 White rice. 오케이. 어떤 쌀? 흰 쌀. 안녕하세요. 하우스. 하우스. 무슨 시죠? 이름치니까 셀 수 있나 없나 따져봐야 되는데 셀 수가 있으니까 집 한 채 있으면 하우스. 오케이. 두 채 이상 있으면 하우스. 하우스 이즈.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집을 다시 얘기할 때는 더 하우스. 그 집 있잖아. 아까 그 집. 더 하우스. 이렇게 씁니다. 이름치는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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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고? 이름. 셀 수 있으니까 하나 있으면 a cloud. a cloud. 둘 이상 있으면 cloud. clouds. 이렇게 쓰이고요. red. red. 색깔을 나타내는 어떤 시 또 나왔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Red flower. Red flower 무슨 뜻이에요? 빨간색 꽃. 어떤 꽃? 빨간색. 그렇죠. 어떤 시네요. The flower is white. 이렇게 아 참. The flower is red.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Black. Black. 또 색깔을 나타내는 어떤 시네요. 읽어볼까요? Black sky. Black sky 무슨 뜻이에요? 어떤 하늘? 검은색 하늘. 그렇죠. 어떤 시네요. The sky is black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검은 하늘이면 day예요? night이에요? 네? Black sky를 볼 수 있는 건 day에 볼 수 있어요? 아니면 night에 볼 수 있어요? night. 그렇죠. Black sky는 검은 하늘이고 검은 하늘은 낮이겠어요? 밤이겠어요? 이 말이죠. People. People. 자, people은 무슨 시인데? 그렇지. 옛 뜻이 사람들이니까.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특이한 점은 뭐냐? 자, 이거는 셀 수 있는데 벌써 여러 명이야. 오케이? 한 명은 뭐라 그러냐? 사람 한 명은 이렇게 써요. 읽어볼까요, 한번? person. person의 뜻이 사람이고요. people의 뜻은 오케이. 이 특이한 점이 뭐냐? 사람 셀 수 있잖아. 한 명이면 뭐라 그러겠다? person. a person. 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람들 하고 싶으면 지금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person. 어른 쓰면 안 되지. 하나란 뜻이니까. 그냥 persons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특이한 녀석이란 말이야. 여럿일 때 원래 규칙은 S나 ES를 붙여서 여럿으로 표현하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단어의 모습이 뭐에서 person에서 뭐로 people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한 명이니까 he, 여자라면 she 할 수 있겠죠. 하지만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뭐다? they. 얘 뜻이 뭐니까? 그들, 그것들이란 뜻이니까 얘는 s가 안 붙어 있는데도 they예요. 어, book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근데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럿이니까. people은 s가 안 붙어 있는데도 they예요. 하나일 때 뭐라고 했다? person. 여러 명이면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북스 되는 게 정상이야. 그 다음 그렇지. forest 잘했어요. forest. forest. 아이고 긴장되라. forest 무슨 시니까
이름 지니까 셀 수 있나 없나 따져보고 셀 수 있으니까 숲이 하나 있으면 a forest. 둘 이상 있으면 forest. 츠라고 발음하면 되죠. forest. forest. 오케이. 그다음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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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니까? 씨니까 하나 있으면 a mountain. 그다음에 둘 이상 있으면 mountains. 아까 얘기했던 그 산을 다시 얘기하면 그 산들을 다시 얘기하면 the mountains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산에 눈이 내렸어. 그러면 어떤 마운틴이 되지? White mountain이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필드. 뭐라고요? 필드. 필드. 쓰기 조심해야 되겠죠. field가 아니고 field. okay. a field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둘 이상이면 fields. fields. 그 다음 nature. nature. 뭐 화장품 중에 nature republic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어우! 이거 화장품 아무 관심 없다. 그쵸. nature. nature republic이라는 화장품 회사는 어떤 성분의 어떤 재료로 화장품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 그 회사 이름에 왜 네이처란 말을 왜 넣었을까? 자연에서 나온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피부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뭐다? Nature. Nature. Snow. Snow. Snow는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엄마야? 잠깐만요. Snow는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뜻은 눈. 2번 뜻은 눈. 눈 내리다. 눈 오다. 이 뜻일 땐 무슨 시? 이름 시죠. 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하다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눈 내립니다 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해요. 눈 내립니다. It's snow. 선생님 이렇게 못한다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이거는 이게 눈 내리다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나 뭐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하다라는 뜻은 do나 does. 얘는 does가 숨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does가 숨어있냐? 자, he나 she나 it 뒤에 오는 하다시에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했어. 그래서 그가 달린다? he runs. 그녀가 달린다? she runs. 그것이 달린다? it runs. 오케이. 나는 달린다? I run. 오케이. 너는 달린다? you run. 오케이. 우리가 달린다? we run. 그들이 달린다? they run. 오케이. 이때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 원래대로 쓰면 되는데 he, she, it 뒤에 오는 하다시에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니까 눈 내린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한다? it snows. it snows 라고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there is. there is. 그렇지. there is. 이거 가지고 말 하나 만들어 보자.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무슨 뜻일까? 책이 있다. 그렇지. 북은 안만 길어봤자 하나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지. 오,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한계가 있다고 할 때는 뭐라 그런다? there is라고 하고요. there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설명해드리면 there는 무슨 뜻도 있지만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도 있지만 아무 뜻 없이 뒤에 나오는 비동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얘는 무조건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있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사인입니다. 거기에 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있다 라는 뜻이고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are 바로 나오네.
There are. 오케이. 그럼 이걸로 말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한번 읽어 볼까요? There are books. 의 뜻은 책들이 있다. 최소 두 권 이상이 있다. Books는 안 만기로 봤자 day죠. 그러면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day am이에요, day is에요, day are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얘는 똑같이 무슨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지만 아무 뜻 없이 비동사가 확실히 무슨 뜻이다? 두 가지 뜻 중에서 라는 뜻이라고 사인해 주려고 온 거예요. 표시해 주려고. A lot of가 있죠. A lot of.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A lot of books. A lot of books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A lot of books. A lot of books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많은 책들이지 그냥. 책들. 어, a lot of snow는. 많은 눈. 책은 셀 수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 많다 했으니까 여럿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예. snow는 눈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Where. Where.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ere are you? 뭔 뜻이지? 그렇죠. 어디에 네가 있니? 이 뜻이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Where is it? 은 또? 어디에? 그것이 있니? it은 그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것들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하면 되겠네요. Now. N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이름씨는 아니에요. 어떤 씨? 어떤 씨도 아니에요. 씨를 물어본 게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볼까? 언제 어디? 이건 알아놔야 돼. 문장에서 중요해. 언제 어디? 그 다음에 또 누구 무엇? 그 다음에 아이고야 또 어떤 어떻게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같진 않지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얘 뜻이 뭐예요? 지금 이제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 해요. 나중에 어찌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쓰기 시험만 잘 치면 됐겠다. 엑셀런트 수고했습니다.